안녕하세요. 민 부부입니다. 에직. 아? 쥐고 있어? 아, 기다리고 있잖아. 안녕하세요. 민부부입니다. 사실 오늘 10월 3일 한국 개천절이고 그리고 또 우리한테 스페셜 데이예요. 우리 러시아에서 결혼한 지 오늘 5년 됐어요. 그래서 그냥 계획 없이 그냥 데이트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결혼 기념일 데이트합시다. 결혼 기념일 데이트 바로 설빙. 사실 왜 설빙으로 왔는지 몰라. 우리 둘 다 안 좋아해. 근데 뭔가 진짜 오랜만에 먹고 싶었던 거? 오랫동안 안 먹은 거? 근데 사실 스트로베리, 딸기, 빙수 사진 보고 시켰는데 딸기 없다. 우리 속았다. 딸기 있다. 딸기잼. 진짜 여러분 딸기 지금 딸기 계절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처럼 썩지 마세요. 지금 딸기 시즌이니까 미리 생각했을걸. 그냥 맛있어야 돼. 어때? 그냥 집에서 그냥 마카롱 사서 잼 바르면 뭐 먹었을걸? 어때? 어, 차가워. 아, 근데 차갑지. 어, 달다. 사진이 너무 이쁘게 나왔어. 아. 결혼 5주년이니까 어때? 아니, 결혼하고 나서 뭐가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많이 달라졌지. 완전 인생이 달라졌어. 진짜 행복해졌지. 진짜 우리 라이프 이빙수보다 더 달지. 아이스크림은 맛있어. 빙수 먹고 맛있는 커피 마시러 가자. 사실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계획 없이 결혼 기념일 보내는 거 처음이잖아. 항상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거나 뭐 데이트 했거나. 너? 어? 진짜 딸기? 진짜? 아닌가? 마카롱. 마카롱이야? 내 얘기 안 들었어. 첫 번째 결혼 기념일 기억해? 우리 정동진 갔을 때. 그때 밤에 기차 타고 숙소 예약 안 하고 와가지고 그때도 기획 없이 보냈는데 근데 뭔가 로맨틱이었잖아. 그냥 밤 기차 타고 그때 무슨 창고 같은 데서 잤잖아. 숙소인데 되게 창고 같았어. 그 약간 이 자물쇠로 열고 기억나? 첫 번째는 뭐 했나? 2016년 그때 폭포 보러 갔어. 아닌가? 부산 아니야. 언제 갔어? 아 부산 폭포 보러 갔어. 어떤 자식이야. 그럼 그거는 우리 만난 날 2016년에 폭포 가러 갔어. 4월에 17년 우리 세계여행 준비 중이었으니까 또 어디 안 갔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 했는데 그냥 파스타 먹으러 갔나? 뭘? 아니면 그때 나 러시아 갔나? 작년에 한국에 있었어? 결혼 세계여행 다 끝나고 러시아
9월 말에 러시아에 떠나고 한국에 있었지? 고구마 타러 갔나? 작년에 부모님이랑 같이 고구마 타러 갔잖아. 진짜 고구마 진짜 캐러. 아? 고구마 캐러. 따다 아니고 캐다. 아 깨다. 아. 우리가 작년에 대만은 언제 갔지? 16일. 10월 16일. 아, 한국에 있었네. 그때 이미 동이가 뱃속에 있었지. 그다. 근데 지금은? 미역. 지금 열심히 딸랑이 먹고 있어. 오. 우리 이런 기념일 선물 모료물 받았다. 진짜 이거에 그 뭐지? 연유? 연유도 줘. 우와. 이거 아이스크림 안 먹어? 먹고 있어? 나만 먹고 있는 것 같은데? 혼자 먹으려고 물어봤지. 사실 이렇게 나 하는 집 마카롱 사러 가도 이렇게 많이 못 먹잖아. 여기 마카롱 몇 개 있나? 5개? 6개? 진짜 마카롱 좋아하는 사람한테 마실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마카롱도 별로 안 좋아해. 마카롱 좋아하고 딸기잼 좋아하지. 맞아요. 그런 사람 있지. 아버 어머니? 내 엄마 다 좋아해. 설탕이 들어가 있는 거 안 좋아하시는 거 없어. 어떡해? 큰일 났어. 못 먹겠다. 사실 진짜 신기한 일 하나 있어. 나의 인투이션. 그냥 가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 항상 들려. 이게 진짜 내 인생에 How to say? There was nothing different every time. Every time I have to choose something, whatever it is, when I choose it, it's bad. So I was thinking that instead of when I think of something that I have to choose this, I have to actually choose something different. 내 또 different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잖아. No, because it works with everything. Like, when I think about where to go, when we go to unknown place, like left or right, and if I decide to go to the left, we absolutely get lost. Or if I decide to choose some food that I want to eat, that it will be bad. Or the clothes, or anything. But you chose me. That's why all my luck was used when I made this decision. Are you sure? No more luck for the rest of my life. Luck? I didn't say that. I didn't say that. 너가 하고 싶었던 말 그거 아니야? Or your choice? Or wrong? 아, 왜 이래. 우리 결혼 기념 데이트잖아. 알았어. 사람 말고. 물건. 난 이걸로 나 때리는 줄 알았네. 자꾸. 물건 선택할 때. 물건. 사람은 선택 아닌 거야. 사람을. 나 사람이야, 여보한테? 운명이야, 운명. 나는. Destiny. How can you say I chose you? You came to me. I had no choice. 거의 다 먹었네. 그래도 기본만 먹어야 돼. 저거 인절미 설미만 먹어야 돼. 보니까 사람들 다 그거 먹는 거. 우리 바보야. 우리 진짜 아마추어야. 아마추어 진짜.
고수가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 덕분에 술빈 돈 버는 거야. 어. 아니야, 그만. 그냥 그만 먹어야겠다. 오. 이거 마지막. 아니야. 다음에 그냥 계획해서 결혼 기념일 보내자. 이제 올해는 계획 없이. 올해는 어쩔 수 없었어. 맞아요. 속을 설려줘야 돼. 이제 커피 마시면서 내 몸에 있는 설탕 조금 싸우자. 괜찮아, 괜찮아. 동이도 화났어. 엄마 왜 땅 그렇게 많이 먹었어? 이제 어디 갑니까? 진짜 서울빈 5년 만에 갔는데 이제 5년 뒤에도 안 가도 돼. 자, 일단 기분 좋게 하자. 사실 데이트 하러 왔는데 산책하다가 여기 유기농 가게 봤는데 좀 동이 이유식 사러 가자. 유기농 정말 좋은 데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동이 장난감 보고, 그 다음에 동이 옷, 그 다음에 집으로. 우리 이렇게 재미없는 부부가 됐다.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결혼 기념 데이트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왜냐하면 동희 씨 집에 너무 오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 기념 선물로 브로콜리 받았어요. 네, 곧 답을. 일단 오늘 동이랑 이렇게 데이트 나가는 거 처음이었어. 동이 태어나고 나서. 그래서 성공한 편? 그래서 그냥 오늘 너무 행복한 날 우리 셋이 잘 보내고 데이트도 잘하고 갈게요. 안녕. 결혼 6주년? 기대가 돼요. 우리 똑같이 행복할 수 있을까? 아휴. 동이가 여보 말 너무 많대. 아, 지겨워. 빨리 똥이 목욕하고 가자.